성남문화원이 제31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인 강정일당을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자리인데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신예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남시청 분수대 광장에 시민들이 3355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손에 펜을 잡고 글쓰기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제31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어에 글을 써보고 싶고 꿈도 이제 글과 관련된 거여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참여했고 처음인데 뭔가 좀 감회가 새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성남의 제1호 향토문화재인 여성시인 강정일당을 추모하고 그처럼 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문장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성남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열리던 글짓기 대회가 올해 오랜만에 다시 야외에서 진행됐습니다. 대면으로 하지 못하니까 학생들이나 우리 또 주최한 문화원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이 참여해서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이 글짓기 대회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정일당 이야기, 탄천, 내고장 성남 등 5개의 글재가 발표되고 참여한 시민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각자의 생각으로 원고지를 채워갑니다. 온 가족이 다정하게 모여 앉아 글을 써내려가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글짓기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옛날 초등학교 때 좀 동심이 살아나는 것 같고 아이들과 또 이렇게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글짓기를 하니까 색다른 경험을 하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글짓기를 저번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떨어져가지고만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제 글쓰기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성남문화원은 이날 출품된 글 중 우수작을 선정해 오는 10월 강정일당상과 함께 시상하고 작품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ABN 뉴스 신예림입니다.